광무개혁에게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사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 한번 짚어보는 선에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독립협회 해산된 이후에 황제권 강화를 통해 근대국가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황제권 강화를 통해 근대국가로 나아가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독재예요. 사실 민주정치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결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수 의견 등등을 수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좀 시간이 걸리고 반대 의견이라든지 기타 등등 때문에 비효율적인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우리는 빠르게 따라잡아야 된다. 어떻게 하느냐? 독재를 통해서 따라잡는다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슷한 시기에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도 비슷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제국주의 국가로 뛰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모델로 해 가지고 황제권 강화를 통해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일련의 개혁들입니다. 자, 중심 사상이 옛법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작한다라는 구본 신참이라고 합니다. 자, 옛 어쩌고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어쩌고를 어쩌고 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미 우리가 두 번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온건리아파 얘기 나왔을 때 동도서기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했었던 중체서역론이라든지 사실상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즉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제도를 서양에서 도입을 합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고 하나는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우리는 황제 중심으로 그냥 독재 정치로 가겠다. 라는 것과 함께 자본주의 체제,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도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긴 합니다. 물론 성리학에서는 벗어났긴 하지만은 여전히 황제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민주주의적인 요소는 뺀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은 개혁이 광무개혁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광무개혁이 이전에 있었던 개혁들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은 하나가 있지요. 이전에 개혁들을 쭉 늘어놓고 설명을 했을 때 앞에 있는 특히 1, 2차 갑오개혁이라든지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광무개혁과 무슨 다른 점이 있다.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혁이었다라는 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 정말로 나라가 강해지기 위한 것들, 나라 산업을 발전시킨다든지 군사적인 것들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이 1, 2차 갑오개혁 그리고 을미개혁이었습니다. 반면에 최소한 이제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자주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테마가 이제 네 글자로 줄이게 되면은 구본심참도 있지만은 부국강병이라는 테마로 나라를 부자로 만든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강병, 강한 군대를 키운다라는 쪽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은 처음에 법규규정소라는 법 만드는 기구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대한국국제를 제정하게 됩니다. 대한국국제, 대한제국은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며 그리고 황제는 무한한 권력을 가진다라고 천명하면서 우리는 전제군주제다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시기상으로 1899년이죠. 독립협회 활동이 1898년까지입니다. 독립협회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이제 입헌군주제스러운 개혁이 보수파 대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무산된 이후에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게 되면서 전제군주제 체제를 완전히 자리를 잡게 하는 거죠. 자, 아래 이제 대한국 국제를 잠깐 보시면은요, 사실 별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황제 혼자서 다 해먹는다. 황제한테 기기면 안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들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군사 관련된 개혁, 원수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의 친위대, 지방의 친위대, 언제 설치됐게? 1차 갑오개혁일까? 2차 갑오개혁일까? 아니면은 을미개혁일까? 을미개혁 때 설치됐었던 서울의 친위대, 지방의 친위대 군사수를 더 늘리고 장교를 육성하는 등 군사적인 개혁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쪽바로 넘어갑니다. 자, 경제적인 것들, 화폐주조기관인 전환국, 백동화를 대량으로 발행해서 근대화 정책의 재원으로 삼는데요. 새로운 화폐 발행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는 이제 양전사업과 그리고 지계발급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특히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지계를 발급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양전 사업은 사실 늘 하는 거죠. 흥선대원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개혁하려는 왕들은 다 한 번씩 하는 것이 토지 조사 양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지계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근대적인 토지 소유제도 도입이다라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지계라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광무개혁에 한정된 문제를 내고 싶을 때 이게 광무개혁이다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지계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만약에 양전사업이라는 걸 갖다 놨다 치면은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죠. 양전 사업은 사실 다른 때도 했었기 때문에 답을 갖다 딱 지정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지계는 독특한 용어 자체가 저기 광무개혁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시험에 의외로 자주 등장하는 게 지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상공업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한대요. 그래서 근대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공장과 회사 같은 것들 많이 설립하고요. 뭐 식산흥업정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실업학교와 기술교육기관을 세우고 이 교육기관은 흐름으로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교육입국조서 2차 과보개혁 때 발표됐던 거에 의해서 학교들이 설립이 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 제일 먼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을미개혁 때는 어린애들부터 소학교 그 다음에 이제 광무개혁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중등교육에 해당하고 식산흥업정책하고도 잘 맞아떨어지는 실업학교와 기술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전화라든지 우편제도라든지 전차 그리고 이제 금화를 본위화로 삼는 근대적 화폐제도와 중앙은행 설립을 추진하기도 한대요. 자, 잠깐 이제 근본위 화폐제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면요. 비슷한 얘기가 한번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을까? 자. 이 시기에 여러 가지 개혁 중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본위 화폐제와 금본위 화폐제. 사실 내용 자체는 쉽지요. 그냥 화폐의 기본 가치를 갖다 은으로 정한다라는 거고 화폐의 기본 가치를 금으로 정한다라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된 시기가 지금 이제 대한제국 시기에 금본위 화폐제가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은본위 화폐제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언제였게? 개혁안들 왕창 써 있던데 보시면은 1차 갑오개혁 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릅니다. 글자 하나지만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화폐 가치를 갖다가 10년 사이에 두 번을 갖다 결정해 버리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돌아버릴 수 있는 거 은본위 화폐제와 금본위 화폐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된 광무개혁, 군사력 강화라든지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 확립, 지계 발급 얘기하겠죠. 상공업 진흥 등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었지만은 집권층의 부정부패와 열강, 여러 강대국들의 간섭으로 인한 한계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래도 보수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현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바뀌기를 바라지 않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좀 부정부패할 확률도 꽤나 있기도 합니다. 대한제국 얘기 간단하게 마무리 지었고요. 그 다음 얘기 넘어갑니다. 자, 일본의 제국주의화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일본이 뭔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민주주의로 가는 척 하더니 그냥 이제 제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오히려 천황중심 체제로 강화된다라는 얘기들, 민권 따위 없다라는 얘기들 살짝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긴 세계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올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제 러일 전쟁이요. 러일 전쟁은 여기 뭐 줄은 일단 쳐놓긴 했었습니다만은 일본이 이제 제1차 영일 동맹 체결하게 되면서 영국과 이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고 영국으로부터 향후 한국 침략을 승인받기도 합니다. 이제 미국도 여기에 이제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 일본 나름대로 같이 움직이는 애들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애들은 러시아 안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애들은 프랑스하고 독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준비 시작하면서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러일 전쟁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겼다라는 게 마무리되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러일 전쟁 있었고 일본이 승리했다라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알면 되시긴 하지만은 러일 전쟁에 대해서 잠깐 좀 추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도를 쓸 때가 왔습니다. 러일 전쟁은요,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일본이 셀까 러시아가 셀까? 러시아가 셀 것 같죠. 실제로 세긴 합니다. 그런데 왜 러일 전쟁에서는 일본이 이길 수 있었느냐? 이걸 얘기 좀 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이 러일 전쟁이 주로 일어나는 싸움터는 여기겠죠. 누가 일본 지워버렸네? 누구야? 어떤 애국자가 있었던 거야? 자, 일본이 있으면 이 동네에서 싸우죠. 특히 이제 주로 싸우는 데는 지도를 잠깐 좀 확대해 보시면은 우리나라 있고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싸우는 데서 어디 싸우겠니?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러시아 군대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러시아 해군 기지가 요 동네에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부르니 지명? 랴오둥반도죠.
자, 랴오동 반도는 우리 기억 속에는 뭘로 남아 있을까요? 청일 전쟁 때 일본이 먹었다가 삼국 간섭 때 청나라에 반환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반환한 이후에 러시아가 여기에다 군함을 설치합니다. 러시아가 사실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러시아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리고 국내에 있었던 러시아 함대 등등등, 그리고 이쪽에 연해주 지역까지, 그리고 이 당시 싸움의 승부는 바다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이쪽 동해에서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날 거다라는 분위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한 가지 무슨 생각이 있냐, 설마 얘들이 우리한테 개기겼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만큼 러시아가 강했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러시아와 일본이 모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싸웠다면 러시아가 이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자, 러시아 수도 어디 있니? 모스크바죠. 이 지도상에서 어디쯤 있니? 이쯤에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멀어요. 자, 일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쪽 지역에 있는 러시아 군대를 싸그리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본국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겠지요. 야, 군대 모자란다. 군대 좀 보내줘. 알았어, 군대 보낼게. 어디서 보내야 되는 거니? 여기서 보내야 되는 거죠. 자, 이 시베리아를 갖다 횡단해서 와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쪽에 있는 해군이 다 털렸습니다. 그러면은 해군은 어디서 와야 될까? 자, 러시아 가장 메인 함대는 어디 있을까요? 주력 함대는 발틱 함대라고 불러요. 발틱 함대는 왜 발틱 함대일까? 발트에 있어서 그래요. 발트에는 스웨덴 이쪽입니다. 즉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자, 여기서 한번 이제 와봅시다. 이쪽에 함대가 털린다면 여기서 이제 주력 함대가 출동을 합니다. 이쪽에 얼음을 헤치고 스웨덴과 덴마크, 코펜하겐 등등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도버 해협,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지나서, 자, 지중해 입구 지브롤터 근처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까? 스웨즈 운하가 이때 뚫려 있을까요? 안 뚫려 있을까요?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스웨즈 운하를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스웨즈 운하는 이 당시에 영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안 보내주겠죠. 그래서 사실 영국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 군함들이 너무 넓어요. 운하다 보니까 이제 넓게 퍼놓질 않습니다. 배 한 척 겨우 지나갈 정도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함이 너무 넓어서 스웨즈 운하 통과가 불가능해서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아프리카 돌아가야 되는 거지. 자, 만 키로가 넘는 거리를 항해해서 허덕거리면서, 심지어 사이에 보급할 만한 데도 마땅치 않죠. 허덕거리면서 이제 몇 달을 겨우겨우 왔더니 일본 애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한 방에 털어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일본 해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일본 역사에서 일본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장군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여기 동해해전에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아, 너 정말 대단하다, 쩐다라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옛날에 조선신이 이순신이 있었는데 그분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의 전술을 따라했을 뿐이다. 라는 식의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의 이순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먼 길을 돌아온 발틱 함대가 한 방에 털렸습니다. 자, 또 보낼까? 또 몇 달 걸려서 보낼까? 답이 없죠. 그리고 이때 일본은 어떤 상태냐? 일본도 사실 한계입니다. 육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소규모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때 뭐 총알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본도 사실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애들이 일본 본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요. 야, 우리 미치겠다. 우리 먹을 게 없다. 총알 보내달라고 하니까 본국에서 공식적인 명령이 이렇게 왔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텨라. 총알 보내달라니까 정신력으로 버티래요. 그래서 정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이제 러시아도 그래, 힘들다, 니네 먹고 꺼져라 라는 식으로 손 떼버린 전쟁이 러일 전쟁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국력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우리 이제 연해주 먹었으니까, 우리 이제 부동항은 확보했으니까 됐다라는 식으로 손 떼버린 게 사실 러일 전쟁의 줄거리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러시아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인이 결정되고 국권 비탈 과정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일본은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잘못된 교훈입니다. 서양의 애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서양 애들이 이길 수 있다? 정신력. 밑도 끝도 없는 정신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불과 대략 한 30년, 40년 정도 지난 후에 일본은 우리는 정신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서 절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될 상대한테 싸움을 걸죠. 누구한테 싸움 걸었니? 얘네한테 싸움 걸죠. 자, 아무리 정신력이 강해도 물량에 장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요, 일본이 군함 두 척 만들 때 얘들이 열 척 만들어요.
일본이 이제 최신의 전투기 만들지도 못해서 아 어떻게 하지 공장 돌려야 되는데 공장 생산 능력이 딸려 허덕거리고 있을 때 미국 애들은 전투기가 남아돕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미국이 쓰지 않고 이제 앞에 있는 전선에서 쓰고 있는 전투기가 파괴되거나 그러면은 예, 보급하려고 미리 생산해둔 전투기가 4,000대에 달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생산이 남아도는 나라, 절대 개기면 안 되는 나라 미국이기도 해요. 자.